문제집은 232페이지. 수용 방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네. 시행자라고 했으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하고, 그 다음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시에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했죠.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자 수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치법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죠. 4번이 틀렸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그 다음에 6번,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민간 시행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공공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은 공공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건 이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래서 보면은 3번에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일단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서는 제외됩니다. 조합은. 그래서 민간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싹 다 공공 시행자니까. 그 다음에 7번. 토지 상환 채권. 틀린 것인데,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민간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그래서 공공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도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만. 그 다음에 3번 민간, 그래서 3번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 보증을 받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상환채권은 상환자 들어갔으니까 기명식 증권이지 무기명 증권은 아닙니다. 기명식 증권.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발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8번 틀린 것.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한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고 수용 보상금의 전액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없고 그 일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상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아니죠. 보증은 민간만. 근데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따로 보증을 받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제. 토지 상환 채권 옳은 것인데, 토지 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양도할 수 있죠. 해서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아니고 상환자 들어가니까 기명식 증권.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라고 했죠. 발행자. 그래서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인 시행자, 한마디로 민간 시행자다 이 말이죠.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지정권자는 공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 되어있는데 지정권자가 수립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수용을 당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라고 부르는 거죠.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수금. 그래서 위 2의 경우 선수금을 받을 때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그 다음에 이의 경우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준공 전에 선수금 받고 미리 쓰게 했는데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은 선수금의 지급, 토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파산했다든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제출한 보증서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수금 환불 대용으로. 그 다음에 11번 원형지 틀린 것인데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3분의 1 이내로.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요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에 관한 사항과 공급 계획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번 지정권자는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판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노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트는 아까 원형지는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 10년 이내의 기간이라는 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말하죠. 다만 가로 안에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죠. 다만 이주용 주택을 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그래서 이주대책용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문화시설 이러한 것들 내가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하기 힘들어서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럴 때에는 그거는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승인 취소 사유까지 같이 주면 좋을 텐데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원형지 사업의 시행자가 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인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었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승인의 취소가 좀 상세했으면 이렇게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의 촉구 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절차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딱 정해진 사람들만 가능하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해서 보면은 국가지자체 맞고 공공기관 맞고, 근데 정부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정부 출연기관이 아니라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5번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위 1의 경우에도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의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즉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시행하기 힘들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럴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미리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 입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형지 가격에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공급 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해서 인허가 등을 신청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 쓴 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자, 계약이라는 건 원형지 개발자랑 시행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할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첫 번째,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착수는 했지만 사업을 지연시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계약 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밑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1번에 착수 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2번에 지연시켰을 때, 그 다음에 3번은 제3자에게 원형지를 매각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5번에 이행의 조건, 원형지 개발자가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아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에. 그래서 밑에 해설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14번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요게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썼던 승인 취소 사유는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그래서 이 두 개 그냥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보기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해설에 있는 거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오케이. 15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은 원칙은 경쟁입찰,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죠. 그 다음에 3번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이라고 적혀있죠.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기타 법령에 의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4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내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첫 번째 주 가로 안에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면 첫 번째 주 가로 안에
그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그때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 토지 등과 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 원가 이하가 아니라 감정가 이하. 그래서 조성 토지의 가격은 원칙 감정가로 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러한 것들 같은 공적인 것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다 공적 목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감정가 이하지 거기 조성 원가 이하가 아닙니다. 감정가 이하.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맞고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죠. 규공당공. 그 다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또 나왔죠.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수의계약이겠죠. 공공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이건 자 한번 보죠.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자 아무에게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는 공급의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정한 공급량을 초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끼리 경쟁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량이 공급량을 초과해버리면 이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끼리 추첨을 합니다. 요게 숨어있는 추첨 하나 더. 그래서 아까 했던 규, 공, 당, 공 이외에 요거 방금 지문 요 그대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의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정한 공급량을 초과해버릴 때 그럴 때는 그 사람들끼리 추첨을 하는 거지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자체의 장의 추첨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요거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옆에 페이지에 해설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두 번째 거 사회복지시설인데 무료는 유료는 제외라고 돼 있죠. 오케이. 무료. 그다음에 17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수의계약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은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외운 거 가지고 이 문제는 푸시면 됩니다. 추첨의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학교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뭐 이거 수의계약이죠. 2번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경쟁 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요거는 수의계약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할 경우가 아니라 토지 상환채권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요거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1번, 5번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건 역시 아까 15번 문제 해설해보면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공공청사, 무료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장인데 공장은 뭐냐면 그 15번 문제 해설해보면 맨 끝에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시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째 거 국계법 시행령에 따른 뭐 공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받으시면 되고, 3번 공공택지는 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서 그대로 뭐 경쟁 입찰 할 테니까, 아, 추첨의 방법으로 추첨을 하는데 감정가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환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환지인데, 노트는 26페이지, 27페이지 양옆 양페이지에 거쳐서 나와 있죠. 이렇게. 환지 방식이라는 건 종전에 효용이 감소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부족한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해줍니다. 해서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죠.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서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기준이 있는데 이 환지 계획 작성의 기준은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환지 계획의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해서 첫 번째 설계는 환지 설계죠. 환지 설계. 두 번째는 새거 해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내가 환지 후에 받게 되는 토지를 환지라고 하니까 요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요게 이제 새거죠, 새거. 그 다음 세 번째가 필지별 뿐만 아니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요게 이제 헌거.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요게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요게 환지 계획의 내용. 그래서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환지. 요렇게 환지 계획의 내용은 기억을 하시고, 요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을 했죠. 그러면은 요 환지 계획을 인가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개발법에서는 그 개발행위 앞쪽에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특광시군이 하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가 싹 다 지정권자. 근데 이것도 하나, 환지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환지계획 인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환지계획 인가 받고 나면 따로 이거는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은 따로 고시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만 해줍니다. 통보만.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는 따로 뭐 고시라든지 공고 이런 절차가 없다라는 거 그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환지계획 인가 받아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준공검사는 역시 또 지정권자가. 그 전에 뭐 공사가 완료되면은 먼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지정권자에 대한 준공사를 받고 나서 준공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자, 뭐 기출 지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아닙니다.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지자체 관부나 국장이 할 때 이럴 때는 관보에 하는 거고 지자체가 할 때는 공보에다가 직접 환지 처분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지 뭐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공보에다가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합니다. 이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것들 이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죠? 14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다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건 뭐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을 해주는 제도죠.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4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 243페이지 19번 문제인데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것. 환지 계획의 내용은 여기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한지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서 20번 문제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 그래서 기준을 말하는 건데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용 상황, 위치, 뭐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가격은 들어가 있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21번 문제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뿐만 아니라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도 그 일부에 대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나는 원래 환지를 받는 사람인데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럴 때에는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환지를 하게 되면 500제곱미터 원래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50제곱미터의 환지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갑자기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대신에 이 토지에 A라는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임차권자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 갑이 자기 마음대로 A의 사용 수익 권능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의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60일이 아니라 이건 30일입니다.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 환지라는 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토지들을 네모 반듯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리 환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뭐 환지 지정을 신청 안 했거나 과소토지인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날짜를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짐쌀 시간을 주는 거죠.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 5번. 시행자는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22번 입체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도 한번 보면은 환지라는 건 원칙적으로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걸 평면환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환지전 토지에 있던 뭐 권리라든지 뭐 건물에 대한 권리를 환지 후에 건물을 지어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 환지라고 부르죠. 자,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의 일부 또는 그 건축물의 미신 또는이 아니라 및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플러스 이 일부에 대한 대지의 공유 지분이 있겠죠. 이 공유 지분을 같이 준다라는 거죠. 건물만 주는 거 아니고 공유 지분만 주는 거 아니고 토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 이 사람 이 건물이 깔고 있는 공유 지분을 같이 바꿔주는 게 입체 환지. 그다음에 2번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도시개발사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에는 시행자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 있습니다.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의 권리가액이 7,000만 원인데 최소 공급가격,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의 최소 공급가격이 1억일 때 7,000만 원, 70% 이하니까 이럴 때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상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입체 환지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입체 환지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그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 기간 동안 입체 환지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객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거는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개발법에서 하는 거니까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입체 환지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이 아니라 원칙은 하나만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한 개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수도권의 과밀학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한테는 가진 것만큼 이것도 아마 노트에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 노트의 2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입체 한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얘는 원칙은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수도권의 과밀학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한테는 가진 것만큼 해서 보면은 1번이 그래서 틀렸죠. 원칙은 하나만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네, 입체 한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3번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과 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 3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은 토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바꿔주는데, 이건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행자한테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을 이 사람들한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입지한지 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자, 기존 토지에 만약에 갑이 소유자였고 여기 A라는 저당권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갑이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일부와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저당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 공급하겠죠.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받는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4번. 시행자는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죠. 두 번째, 입체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의 기준, 환지대상 필지 및 건축물 명세, 환지신청기간 등을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입체한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한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자가 먼저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입체한지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입체한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20일 범위 안에서 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체한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야 입체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 구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사항, 환지계획의 시가와 정도, 환지계획 구역의 시가와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평면한지는 요거.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입체한지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입체한지. 4번. 환지 설계는 원칙은 평가식. 평가식이라는 게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종전 토지가 1억이었으면 바꿔주는 토지도 1억으로 맞춰주는 거. 이게 이제 평가식인데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 즉 환지 전후에 토지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는 면적을 맞춰줄 수도 있다. 다만 입체한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하나의 환지 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입체한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적식이 아니라 평가식. 입체한지를 할 때에는 면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100평짜리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을 100평으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26번.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우리 책에서 봤었는데 거기에 나오면 이제 기준일이라고 돼 있죠. 이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입체한지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현금 청산하고 내보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신청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환지 지정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소유권을 쪼개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다든지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그 위에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환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 그러면은 보기에 보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유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은 환지 대상을 제외하는데 소유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1번에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번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될 때. 그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같다가 이걸 분리해서 소유하면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원래 토지만 있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새로 생기면 역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5번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에 직권법에 따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라 증가되는 경우, 이럴 때는 환지 지정을 제한하거나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에 27번 보면은 틀린 것.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관해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여기 위지면 토수리 환경 중에 위치랑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종 공공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보면은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특례인데,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지를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기준 중에 위치랑 면적에 관한 기준, 위치랑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자, 원래 여기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환지 후에 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자,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지까지 지정을 해줘버리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공공시설도 받고 환지도 받고 두 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기존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환지는 대신에 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라든지 부지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3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보류지 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류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아니라 채비지. 보류지가 아니라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적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에 5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정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뭘 해야 되죠?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5번은 맞고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8번 토지부담률. 토지부담률이라는 건 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종전에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부담률이 50%다라고 하면은 이 토지 중에 50%만큼을 채비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250제곱미터. 요 면적을 우리가 이제 권리 면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 권리는 여기 있으니까. 권리가. 그래서 기존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요걸 권리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그 다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죠. 해서 보면은 1번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자가 아니라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가지. 다음, 환지계획구역의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행자는 사업 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고,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자, 환지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를 고려를 합니다. 여기 환지 전, 환지 계획구역이 있다라면은 요 뒤에 이런 환지 후, 자, 이 토지를 이제 네모 반듯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종전에는 필지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종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만약에 이쯤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환지를 하고 나서도 종전에 있던 토지 위치 그 쯤으로 환지를 지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를 할 때에는 위치를 고려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4번에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나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내 토지는 여기 있었는데 환지 후에는 이쪽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관선도로는 부지는 소유자가 부담하되 공사비까지 다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지자체가 미안하니까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비 25m 이상의 외부랑 연결되는 관선도로는 부지는 소유자가, 그 다음에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계획구의 평균 토지부담률. 자, 토지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환지방측으로 사업을 할 때 그 공법에서 계산 문제에서 빈도는 가장 높게 나오는 계산 문제죠. 물론 이제 그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연면적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보면은 토지부담률은 밑에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그 다음에 위에는 보류지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제 끝. 밑에는 환지 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들어가고 위에는 보류지 면적에다가, 자,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빼주는데 첫 번째가, 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아마 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이제 보류지 면적에다가 빼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가로를 쳤으니까 가로하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면적이랑 두 번째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요 두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자, 보면은 빠지는 게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다가 시행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면적. 이 두 가지를 빼서 아래 위로 똑같이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공식은 여기는 가로를 없애고 그냥 보류지에다가 이거 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는 환지계획구역 면적, 위에는 보류지 면적에다가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빼주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지금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130만 이라고 되어 있고 보류지 면적이 60만,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설 면적은 30만, 그 다음에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은 안 나와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채비지 면적이죠. 채비지 면적. 자, 채비지 면적은 보류지 면적에다가 채비지 면적을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채비지 면적은 그냥 무시. 자, 환지로 경비에 충당하거나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죠.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류지 면적에 채비지를 제외한 보류지 면적이란 말이 없으면은 이 보류지에는 이미 채비지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그냥 100분의 30.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채비지 면적은 별말이 없을 때는 무시를 하면 됩니다. 보류지 면적에 채비지를 제외한 보류지 면적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채비지를 봐야겠지만 그냥 보류지라고 나왔을 때는 그 안에는 채비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0번 틀린 것.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환지계획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계획을 인가를 하죠. 그 다음에 2번 종전 토지의 하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4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원래는 환지 후에 여기에 대해서 200제곱미터 여기에 대해서 150제곱미터의 환지를 지정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다 보니까 700제곱미터로 되고 이거에 따라서 환지 명세가 350제곱미터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250, 150 주나 한꺼번에 350 주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미현상.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지상권자,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 계획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소리 사분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네.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의견 수렴도 14일 됐습니다. 14일. 그 다음에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지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요거는 항상 똑같은 거죠.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기관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래서 아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이상 열람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서를 다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는 60일 안에 그 다음에 31번 옳은 것.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2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후에 금전으로 환지 처분 후 금전 청산금을 교부한다. 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들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주고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환지객 인가에 관해서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지계획은 인가하고 따로 고시라든지 공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환지계획 인가만 하고 환지계획 인가된 사항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거지 공고를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이라도 유효하다.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환지처분 여기 보면은 환지처분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게 환지 처분. 즉, 환지 계획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환지 계획과 다르게 환지 처분을 했을 때는 이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 지역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 평가 협의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죠. 근데 그에 앞서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2번 환지계획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이 말이겠죠.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따로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그거는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2번 환지로 지정되거나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 원래는 토지 받는 사람인데 저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오, 어서 나가라고 해야죠.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3번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행자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서들을 첨부를 해서 인가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60일이었죠. 60일.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가 나오죠. 이 환지 예정지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